예, 다음은 if 예제입니다. 예제는 두 개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10과 이 펑션에 이거 뭔가를 넣었을 때, 그죠? 두 개가 같게끔, 그러니까 큰 수가 리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를 구성하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둘 중에 큰 수가 리턴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면 됩니다. if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은 그때 a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else 이때는 b를 리턴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같은 경우는 뭘할 수가 없겠죠. else if에서 a가 b와 같으면은 그때는 뭘 리턴할까요? 뭐 아무거나 뭐 제로를 리턴하는 걸 하죠. else 그 외의 경우, 그 경우는 b가 더 크단 말이잖아요. 그때 b를 리턴하겠까? 뭐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얘는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구성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리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때는 에러가 뜨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는 피즈 뭐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피즈 if 푸에서 아규먼트가 푸즈이면은 바가 나오고, 그 외에는 바즈가 나오고, 피즈이면 푸가 나오게끔 이렇게 한번 if 문장을 구성하란 말이죠. 첫 번째 피즈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하면 되겠네요. else if에서 피즈 pc가 equal 뭐예요? 푸즈인가요? 푸즈. 푸즈이면은 여기에 바. 바였나요? 맞군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경우는 모든 경우에 다 대해서 바즈가 리턴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한 내용입니다.